인천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 기조 연설에서 2023년 개최가 예정된 당사국 총회에 한국 유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인천 유치를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9월 23일부터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197개 당사국에서 2만에서 3만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치할 경우 1,6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